결국은 한수원이나 정부 기관에 있는 인맥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실어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날조거든요. 부작에 의한 이 증거 위조죄가 성립해요. 검사한테도요. 또 그건 동시에 직무유기죄도 되죠.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한국 핵발전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전 묵시록 2014,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뉴스타파는 한국 수력원자력에 납품하고 있는 4,300여 개 기업들의 납품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과 정부 고위직 출신이 재취업한 기업들이 전체 납품 계약 액수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09년에는 단 한 건도 계약하지 못했던 한 기업은 한수원 출신을 연이어 3명이나 고용하면서 5년 만인 올해는 181억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끼리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며 전기료를 갈라먹고 있는 핵마피아들의 실상을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영입한 경우는 저희가 기술 자문 역할로 오신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입을 하시는 거죠. 근데 로비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200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수원과 한전, 한전 기술 등 원전 관련 3개 공기업과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부 퇴직자를 영입한 원전 관련 기업은 모두 46곳입니다. 인원은 72명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이 46개 업체가 한수원에 납품 계약한 금액은 11조 2,600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납품 계약 금액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한수원 출신 등을 영입한 것과 납품 계약 사이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영업이나 로비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당연히 지금 현재 그 원전 입찰도 모든 사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과연 그럴까? 뉴스타파는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지난 7년 동안 한 건이라도 한수원과 납품 계약 실적이 있는 4,394개 원전 기업의 납품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직원 등을 영입한 시기와 납품 계약 추이를 비교해 그 연관성을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 원전 기업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도출됐습니다. 핵발전소 건설 설비를 납품하는 한 원전 기업입니다. 2009년부터 3년 연속 한수원 퇴직자 3명을 영입한 이후 회사 사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2008년 7,200만 원, 2009년 단 한 건도 없던 한수원 납품 계약 실적은 2010년 39억 원, 올해는 181억 원으로 수직 상승한 겁니다. 그래도 많은 젊은 얼굴하는 사람 다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얘기하는 거 먹은 중에 또 좋은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 그러죠. 또 다른 업체, 역시 한수원 1급 출신이 재취업한 곳입니다. 자신은 술도 로비도 못하지만 오직 기술 자문 역할로 영입됐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로비 못해요. 술도 안 먹어요. 솔직히 저는 뭐 교회 장로고 술 한 번도 안 먹는다. 그런 거 안 먹어요. 요즘 그것도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가 이 회사에 입사한 2012년 한수원 납품 계약 금액은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처장님의 좀 능력을 좀 발휘하신 건가요?
아니 뭐 그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요즘은 뭐 모든 그 계약하는 게 투명하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아는 사람이 있다, 뭐 한수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뭐 수주가 잘 된다 그런 그 시절을 다 지났잖아요. 재취업이 이루어진 다른 원전 기업들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업체에서도 우리 고문 한수원 직원을 이렇게 영입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또 그런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08년 이후 한수원 퇴직자를 영입한 기업 46곳 가운데 36곳이 영입 첫 해와 그 다음에 한수원 납품 계약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납품 계약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한수원 퇴직자 영입 이후 계약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납품 계약 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업체는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6개 기업은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혜를 받기 위해서 또 기업들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게 결국은 한수원이나 정부 기관에 있는 인맥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따라서 그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사기업에 재취업을 함으로써 인맥이 형성이 되고 담합구리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분석 결과는 한수원과 납품 기업 사이에 퇴직자 영입을 통한 유착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금까지 원전 관련 공기업이나 정부 부처 출신이 납품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는 모두 72명이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로비를 위해 영입한 것은 결코 아니다. 순수 기술 자문으로 모셔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뉴스타파가 만나보니까 한수원 출신 재취업자들은 지금도 한수원 간부 직원들의 조직도를 갖고 있었고 옛 부하 직원들을 자주 만나면서 관련 정보도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생업체들의 경우 고위직 출신 퇴직자를 영입하는 것은 필수라고 합니다. 최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원전 관련 중소업체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원전 사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한수원 출신 3명을 영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현재 이 회사의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을 좀 진출하니까 이제 원전을 여기서 이제 좀 노하우를 잘 아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좀 영입을 한다고 해서 인터뷰부터 연락이 계속 왔어요. 좀 받아달라고. 사실은 계약을 했어요. 1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1년 좀 지나면서 회사에서 저를 몇 번 이렇게 몇 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부사장은 이제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는 2011년 한수원에서 퇴직했습니다. 최종 직책은 핵발전소 본부장. 1직급 고위직입니다. 퇴직 당일 그는 이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대기사태 시절에 아마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연락이 와갖고 좀 가면 빨리 좀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고 왔죠. 그의 집무실에 있는 응접 테이블. 자세히 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조직도가 아닌 한수원 2급 이상 간부들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조직도를 붙여놨습니다. 여기 아직도 이렇게 2급 이상 전화번호를 갖고 계세요? 아니 이걸 한번 저희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관련된 부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수원을 떠난 지 3년. 그러나 옛 한수원 부하 직원들은 그를 여전히 본부장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분들은 우리 부사장님한테 부사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본부장님이라고 부르시겠네.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통 대본이 그는 지금도 한수원 직원들을 만나 입찰 등
주요 정보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 반응이잖아요. 저희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한 손에 놓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기 못하죠. 그래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얼굴 아는 사람이 가서 또 얘기를 낼 수가 있고 또 얘기하는 거 먹은 중에 또 좋은 정보도 얻을 수도 있고 뭐죠. 뭐 어쨌든 가끔 소주도 한잔 하잖아요. 야 뭐하냐 정신 하자 그러면 소주 한잔 하고 그러다 그러는데 얘기 먹은 중에 이제 그런 걸 캐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전에 뉴스타파 분석 결과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처럼 원전 관련 공기업과 관료 출신들이 원전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사람은 모두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본부장 등 1직급의 고위 간부직 출신은 49명으로 68%였습니다. 원전 관련 사기업들이 이처럼 고위직 출신들을 주로 영입하는 것은 기술 자문보다는 수주 등 영업 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취득한다든가 1급 이상의 차장급 이상 이런 분들은 어떤 기술력보다는 영업 활동을 위해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겠죠. 특히 폐쇄적인 원전 산업의 특성상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한수원 퇴직자 영입은 필수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새로 이제 신생 회사들 있잖아요. 네. 없으니까 그런 한수원 퇴직자들을 취업을 시켜가지고 인맥으로 뭐 사업 같은 거 따내려고 이제 그런 신규 회사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영업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를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업체 측에서는 편의를 봐달라고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금품 제공 등의 비리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친밀감이 없으면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이제 영업활동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현금이 오갈 때도 있고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한수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그러니까 그게 관례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참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 관례대로 물품 납품을 하면 고맙다고 인사한 적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나쁜 관례를 쫓아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영업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영업의 한 부분이다. 잘못된 거죠. 인정합니다.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업무 관련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은 77명에 이릅니다. 영광발전소 쪽의 직원들한테 일정하게 이제 그 금품을 제공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납품 계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야 사업 판단을 다 받은 건데 뭐 그런 거죠. 그게 영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설비, 토모, 건설, 기기. 그 관련된 R&D, 거기에 묶여있는 집단이 얼마나 많은지, 원전 하나를 더 건설하는 것, 그리고 수명연장을 더 하는 것, 그것 속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런 강력한 카르텔이죠, 카르텔. 그래서 우리가 마피아라고 일하잖아요.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다룬 제보자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황우석 사건 뺨치는 황당한 논문 조작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돼 온 것이 뉴스타파에 포착됐습니다. 한체대의 교수들은 제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만든 데이터를 자신들의 논문에 마구잡이로 갖다 쓰면서 연구비를 타냈습니다. 더구나 일부 교수들은 제자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얻은 실험 결과를 쓰면서 쥐를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조작했습니다. 교수들이 이렇게 제자들의 데이터를 조작해서 횡령한 연구비는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생체 검사를 통해 연구 실적을 올린 한국체육대학교 김효정 교수. 김 교수는 지난 2011년 한 해에만 모두 17건의 연구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연구 실적이 다른 교수들보다 서너 배나 많아 겉으론 왕성하게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김 교수가 교신 저자로 발표한 두 개의 논문입니다. 제일 저자는 모두 권영태 연구원입니다. 하나는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다른 하나는 암벽 등반 같은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근육 내 단백질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전혀 다른 연구입니다. 하지만 실험 근거로 제시한 분석 영상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두 개의 사진을 각각 잘라내 크기와 모양을 비교해봤습니다. 포토샵을 이용해 명암에 변화를 주었더니 점점 더 비슷한 모양새를 갖춰갑니다. 그 실험은 조건 자체가 상당히 틀렸는데 같이 와서 제시하는 것은 이 실험에서 그것을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 마치 만들었냐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날조라고 합니다. 데이터 날조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실어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날조거든요. 그것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 행위죠. 날조된 논문은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없죠. 진실의 왜곡입니다. 이거는 동료들한테 혼돈을 일으키고 진실을 왜곡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장 금기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논문은 교육부 산하인 한국연구재단에서 1억 2,500만 원을 지원한 결과물입니다. 연구실이 비어 있어서 수업 시간에 맞춰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평생 체육시간. 교수님은 진짜 김여정 교수. 수업 시간 5분 전 학생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김 교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휴강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뭐 사전에 연락이 있었나요? 사전은 연락은 못 받았고 방금 강의실에서 연락. 갑자기? 네. 예. 취재진이 학교에 머물러 있자 다른 수업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을 피하던 김효정 교수는 지난 1일 새벽 3시에야 장문의 이메일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본인은 선명하고 결과에 부합되는 샘플을 찾아서 덮어씌우기를 했다는데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요. 김효정 교수는 논문의 데이터가 조작됐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제일 저자이자 제자인 권영태 연구원에게 돌렸습니다. 1년 간격을 두고 나오는 논문의 단백질 밴드 사진이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생은 아마도 몇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 교수가 책임을 맡은 연구에서 데이터가 조작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교수는 불법 생체 검사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체대 김창근 교수와 함께 추위 골격근의 변화에 관한 논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실험 영상은 2010년 통과된 신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의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 씨의 실험 대상은 남자 대학생 7명. 김창근, 김효종 교수의 실험 대상은 쥐였습니다. 서로 다른 실험에 그것도 실험 대상이 사람과 쥐로 전혀 다른데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신 씨의 지도 교수는 바로 김창근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제자 논문에 나온 데이터를 재사용한 연구로 연구비를 횡령한 겁니다. 그거는 전형적인 조작입니다. 우리가 학술지에서 우리 생명과학 계열의 학술지에서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제시를 하는데 가장 조심해서 하지 말라고 학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포토샵을 가지고 명암 조절해서 다른 것 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체대에서 수용 과목을 담당하는 김효식 교수는 권영태 어수주 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011년 4월 한국체육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6개월 뒤 같은 학회지에 실었습니다. 앞서 나온 논문은 런닝머신 운동에 관한 것이고 김 교수의 연구는 수영운동이어서 같은 데이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김효식 교수는 또 같은 대학 어수주 연구원과 함께 2009년에 통과된 황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해 마치 새로운 논문인 양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연구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한승 기자. 저번에 한번 인사를 드렸죠? 예. 나가시죠. 아니요. 예. 이 데이터를 조작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데이터 가자. 가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이 이런 식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아낸 사례는 모두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수는 김창근, 김효정, 김효식 교수를 포함해 모두 6명, 대학 연구진을 포함하면 2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김효정, 김효식 교수는 김창근 교수의 일대 제자이고 어수주, 권영태 연구원 등은 2세대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횡령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간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한체대 교수들의 연구윤리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부정의 의혹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연구자 소속기관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검증 결과 그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참여 제한 조치, 그다음에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수들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한체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연구기관에다가 검증을 맡기게 되면은 그 검증기관 자체가 그 기관의 식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제 식구 감싸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직접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든지 또는 검증을 위한 제3의 기관을 설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죠.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유성 증거 조작 사건에서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입수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법정에 제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은 바로 이 위조 문서를 이문성 검사에게 전달했는데요. 국정원 직원들은 이 검사에게 이 문서가 돈을 주고 구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는 이 문서가 정상적으로 입수된 것이 아닌 줄 알았을 텐데도 공식 경로로 입수했다고 법원을 기망했습니다. 검찰 진상규명팀은 이 사실을 다 알고서도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원장이 물러날 정도로 국기를 뒤흔든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하지만 정작 위조 문서를 법정에 제출한 검사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담당 검사들이 확인을 소홀히 했을 뿐 위조 사실은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알고서도 증거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소홀히 하는 직무태만을 저질렀으며 검사들은 정말 몰랐을까? 뉴스타파 취재팀은 유성 씨 사건 항소심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국정원의 세 번째 위조 문서인 싸너 변방 검사참 명의의 답변서입니다. 유성 씨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합법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국정원 협조자 김원아 씨가 위조한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과천의 한 식당에서 국정원 김보영 과장을 만나 이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김보영 과장은 김 씨를 통해 문서를 입수한 사실을 담당 검사인 이문성 검사에게 자세히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검사를 만난 자리에서 협조자를 통해 돈을 들여 문서를 입수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애초부터 이 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담당 검사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라인을 통해서 받는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검사는 이미 이 문서들이 다 문제가 있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고 위조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또는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위조를 해라라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보여져요. 이 검사는 연락 담당 국정원 직원을 통해 위조된 싸너 검사참 답변서를 지난해 12월 16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이 문서가 공식 외교 경로가 아닌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입수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난해 12월 18일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사는 올해 1월 3일 의견서를 통해 똑같은 문서를 법원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에 파견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이 문서를 직접 발급받았다는 영사 확인서를 첨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영사관을 통해 공식 입수했다고 강조하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지난해 12월 18일과 올해 1월 3일 두 번에 걸쳐 법원에 낸 싸너 검사참 답변서는 똑같은 문서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12월 18일 문서엔 공증이 없는데 1월 3일 문서엔 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문서엔 영사 확인서까지 첨부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취재진은 당시 검사들의 행위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중요한 증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 사이에 연락을 맡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7월 공판에서 당시 싸너 답변서가 선양 영사관이 직접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판 담당 검사들이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협조자를 통해 입수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문서를 지난해 12월 18일에 법원에 제출했으면서도 보름 뒤에는 영사관을 통해 공식 입수했다고 한 검찰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검사가 위조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법원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사들이 증거 조작을 알았다면은 그 증거 제출하지 말아야죠. 어느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 그 범죄자라는 확신하에 없는 증거를 갖다 씌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증거 조작 재판 초기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단이 왜 공판 검사들만 무혐의를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증인 요청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담당 검사들이 싸너 검사참 명의 위조 문서와 가짜 영사 확인서에 대해 최소한 무기는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제지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직접 공모를 했다면 뭐 당연히 이제 공범관계 성립하는 거고 공모를 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개입을 했다면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거는 부작위에 의한 이 증거 위조죄가 성립해요. 검사한테도요. 또 그건 동시에 직무유기죄도 되죠. 이미 공판 검사들은 유 씨의 간첩 혐의 입증에 유리한 증거만 골라내고 협조자들에게 큰 돈이 들더라도 문서 입수를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심지어 위조에 관여한 협조자를 증인 신청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미필적 고의뿐만 아니라 위조 및 위조 문서 사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 취재진은 정직 한 달의 징계를 마치고 광주와 대구 고검으로 복귀한 이문성 이시원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이들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 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뉴스타파의 오대한 기자인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예, 부장님께서 전화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숨가쁘게 진행됐던 증거 조작 재판은 이달 내로 선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들에 대한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얼마나 진실이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타파 정준입니다. 자, 여러분이 검사라고 하시죠. 국정원에서 이 위조 문서를 가져와 주면서 이것은 돈을 주고 구한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주고 구했다면 정상적으로 구한 게 아니죠. 그런데 법원에 공식 경로로 구했다고 제출합니다. 보름 뒤에 국정원이 똑같은 문서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선양 영사관 영사가 확인서를 썼습니다. 영사 자신이 직접 중국 관공서에서 받아왔다고 거짓말로 쓴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난번에는 다른 직원이 돈 주고 받아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영사가 받아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이 사건 검사들은 그냥 법원에 제출하면서 대검찰청이 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문서라고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법정에서 검사가 이 문서를 돈을 주고 구해온 것도 알았고 영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법률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검사들은 최소한 직무유기고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위조를 방치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검사들에게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잘 확인하지 않은 잘못만 있다면서 정직 한 달에 처했습니다. 지금은 정직도 끝나고 이 두 검사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온 나라가 몇 달째 난립니다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유족들이 도저히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별법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이 지나치다고 하자 검찰은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하겠다고 즉각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사이버 망명을 하느라 북새통입니다. 저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当初は 모히토리노 로복시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소녀들에게 사죄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편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독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 정신대였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진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들께 사죄함 없이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저는 혈서 탄원 특공대원이었기 때문에 그 체질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세력의 최전선에 섰던 것을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라도 전력으로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과거의 일본의 폭력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장을 시다 토스트군도 모십니다. 저는 동경에서 30km 대사가 샷터를 터지 どんなに 미묘 塞いでも 水曜デモは 일본 政府と 日本人の心に プレッシャーとなり やがて共感を得る方法だと信じます。 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정말로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국민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가시거든요. 제발 한 사람 한 사람에 더 알아서 하루 빨리 이 할매들이 죽기 전에 이 원한을 좀 풀어주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帰ってからも私たちは皆様の行動を支持し目標達成のためにお祈りし続けることを約束しご挨拶といたします。 감사합니다. Modern age has brought no peace.